일정액의 돈을 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회원권이라고 하면 보통 골프장이나 리조트 같은 곳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감귤과수원에도 이 같은 회원제 도입을 시도하는 농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들만의 감귤나무를 분양받아서 감귤을 수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수원을 이용할 수 있고, 농민들은 연중 꾸준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쁜 색을 입히고 이름을 적어 나무 세 장을 만듭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세 장은 엄마와 함께 자신들만의 감귤나무에 매답니다. 나무에 달린 감귤을 아이들과 직접 따면서 수확의 기쁨도 나눕니다. 나무가 너무 더 예뻐 보이고, 여기에서 또 새가 와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더 기분도 좋아지고, 또 와서 또 보고 싶고 할것 같아요. 회원권을 구입한 이 가족은 1년 동안 감귤 수확뿐만 아니라 텃밭 가꾸기와 바베큐 파티, 캠핑 등 가수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립니다. 해충 방제 등 감귤 생육에 필요한 관리는 농가에서 맡습니다. 연간 50만 원가량을 주고 구매하는 회원권이지만 주말 농장처럼 자주 시간을 낼수 없는 가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살다 왔는데 한 10년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뭐 귤농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귤은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귤이 뭐 자란지도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농장 알게 돼서 나무 분양을 이렇게 알게 돼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 아들도 있고 보여주고도 싶어 갖고 같이 이제 분양 받아서 체험도 하고 또 여기가 뭐또 텃밭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농가 입장에선 회원권 판매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귤 수확철뿐만 아니라 꽃길 걷기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회원들의 발길을 꾸준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농장이 그냥 감귤을 따고 그냥 가져가는 거 따는 체험의 일회성에 그치지 못하다 보니까 감귤 체험 농장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귤을 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감귤 나무를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의 1년 사계절을 와서 직접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감귤이 없는 계절에도 와서 감귤 꽃도 보고 감귤 나무를 가지도 치고 약도 바르고. 1차 산업에 시도되는 회원권 도입이 회원들에게는 제주 과수원의 색다른 매력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고소득을 보장하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